이게 이기 신도시 강역 교통 개선 이행률입니다. 보시면 금단 신도시가 7%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그죠? 이 보면 나머지는 그래도 100% 된 것도 있고 하는데 이 금단 신도시하고 파주 운정 3지구 몇 군데는 강역 교통 개선 대책이 너무 늦게 되니까 이 이미 입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, 지금. 근데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.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? 금단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 5호선 김포 금단 이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맞아서 올 또 연말에 뭐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금단 같은 경우에는 교통대책이 13개나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이제 금단 신도시는 LH와 인천도시공사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저 국토부가 좀 빨리 좀 하라 좀 체크 좀 체크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. 그렇죠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